백악봉 아래 운무남과 천지남이 내려오는 두 계곡이 만나는 지점에 세워진 쌍계루는 손에 꼽히는 명승인데요. 지난 주말 역사적으로 관련 깊은 정도전, 정몽주를 주인공으로 한 음악극이 펼쳐져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현장의 김민수 기자입니다. 멀리 백학봉과 어우러진 풍경이 빼어나 애국가 영상 속에도 등장하는 백양사 쌍계루. 고려 후기 대학자 이색이 기문을 쓰고 정도전, 정몽주, 서거정 등 수많은 문인들이 그 아름다움을 시로 남긴 명승입니다. 지난 1일 이처럼 유서 깊은 문화유산 쌍계루 앞마당에서 역사적으로 관련 깊은 두 인물 정도전, 정몽주를 주인공으로 한 음악극이 펼쳐졌습니다. 최민 감독이 연출한 음악극 바람이 머무는 곳, 물길이 만나는 곳. 이승규 작곡의 바리톤 권영만 씨가 포운 정몽주를 바리톤 김종우 씨가 삼봉 정도전 역을 맡았습니다. 관람객들은 한 보부상의 이야기를 따라 감미로운 음악을 들으며 조선 창건 당시로 시간 여행을 떠납니다. 음악극 후 이어진 인문학 콘서트 시간. 한여름 땡볕에도 방문객들은 주지무공 스님과 한 학자 김병조 선생의 백양사 역사 이야기에 푹 빠져듭니다. 백양사는 총정을 8분이 나오셨어요.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봉에 저는 훌륭한 기상을 받아서 이렇게 도인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사찰이라고 그럽니다. 올해 백양사가 처음 시작한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으로 시민들이 문화유산을 쉽게 이해하고 다양한 체험도 할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꾸몄습니다. 우리 LA에서 왔는데요. 백양사 역사 하는 것을 재밌게 봤고, 그 음악회도 재밌게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처님 보러 온 한서윤입니다. 오늘 어땠어요, 서윤 씨? 오늘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구름도 있고, 해님도 있고, 막 좋았어요. 그리고 사람도 많으니까 엄청 좋았습니다. 백양사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사찰을 자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